안녕하세요. 나래쌤입니다. 오늘은 전공 소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소개 답변을 하실 때에는 먼저 전공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 전공이 어떤 내용인지, 내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줄 정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어떤 도움이 될수 있는지를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공자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기를 수 있었는지, 또 어떠한 경험을 추가적으로 해서 내가 이 직무에 특히 더 도움이 될수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전공자들이 있죠. 특히 승무원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자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 합격자들도 비전공자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좀 있으실 텐데, 비전공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도저히 내가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힌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교과 과정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전공들이 막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전공에 대한 소개들이 막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에 관련된 것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 혹은 고객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서 승무원의 직무랑 이렇게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잘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면 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는 공대이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찾아야 되냐? 과목들 중에 팀워크 정신을 기를 수 있었던 과목들을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공 수업들은 팀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과목들을 슬쩍 들고 와가지고, 저는 이것을 전공을 했는데, 특히 이 과목을 할때 팀워크 정신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이렇게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팀워크 정신, 혹은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을 해서 완수했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 생활을 2년 혹은 3년, 4년 동안 해왔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 경험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사회생활로 가기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움이 됐을 겁니다. 어떻게든 요거를 끄집어내서 직무랑 연결을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인성적인 것이든 혹은 전공적인 것이든 어쨌든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잘 답변을 잘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